마이크도 바꾼 김에 그냥 컨텐츠 다시 리뉴얼 하는 걸로. 아이고. 일단은 몸좀 풀고 있을게요. 일단 좀 시작하고, 일단 오늘 좀 몸이 좀 뻐근하기 때문에, 그 어저께 너무 날씨가 추워가지고 나 몸살이 좀 왔어요. 내가 몸살이 좀 와서 사실 그래서 지난밤에 방송 거의 뭐 그렇게 뭔가 제대로를 못했던 것 같아요. 지난밤에는 뭐꿀 빠는 방송 했었죠. 그렇고, 일단은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방송도 제가 아마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망했을 거예요. 그 컨디션이 안 좋아서 망했는데, 그 잠깐만요. 좀 지난주처럼 당이 떨어질 걸 대비해 가지고 제가 지난밤에 하나 남겨 놨거든요. 그래서 좀 당이 떨어질 거를 좀 대비를 해서 이걸 방송을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좀 양해 좀 부탁할게요. 왜냐면 이거는 네, 이제 컨디션 조절에 있어서 이거는 사실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사실 건강이 뭐 이렇다는 게 팔자인데, 뭐 어떻겠어요. 자, 그래서 그 루아카 초콜릿 그중에서 이거 화이트 초콜릿, 루아카 초콜릿은 이 안에 이렇게 과자가 있는데, 이거 이번에 좀 먹으면서 좀 천천히 그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네, 순서를 살짝 좀 1부, 2부를 나눌게요. 나눠서 한번 그 1부에서는 그 사대강 얘기 좀 하고, 그 2부에서 그 한강다리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할 거예요. 그렇다고 뭐 MB의 4대강 정책 뭐 이런 거할 거라는 생각은, 이건 약간 반전일 수가 있는데 안할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얘기를 하면 너무 정치질이 될것 같아가지고, 정치 얘기는 사실 그래요. 딱히 그날 주제가 시사가 아니고서는 저는 딱히 그 교육방송 중에 억지로 정치 얘기를 하고 싶지 않거든요. 시사 얘기가 아니면. 당유지를 위해서. 네, 채팅방에 오신 분도 어서 오시고. 그래서 한번 좀 그렇게 좀 범위를 잡고 얘기를 해볼게요. 안 그러면 이게 얘기가 너무 길어질 수가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오늘 테마는 그거예요. 1부는 자연적인 지리에 대한 얘기고, 2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지리, 인문 지리, 교통 지리 뭐 이런 쪽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4대강을 얘기를 하자면, 남한에서 가장 큰강네 개를 일컬어요. 크고 긴 강,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얘기를 하는데, 길이는 사실 낙동강이 더 길어요. 한강보다 낙동강이 더 길어요. 그 한강 본류를 남한강으로 쳤을 때, 왜냐면 각 강의 본류는 그 상류 기준으로요 제일 거리가 긴 거를 본류로 쳐요. 그강 크기 규모 이런 거 상관없이 길이에요. 닥치고 길이에요. 그렇고, 금강 같은 경우가 은근히 거리가 되는 게, 발원은 저기 무주에서예요. 그 무주에서 발원하는데 충청도를 한 바퀴 삥 돌고 나가요. 그래서 길어요.
그리고 영상 강의 약간 이게 왜 여기가 4대 강의 들어왔느냐 하면요. 원래 길이는 영상 강보다 섬진 강이 더 길어요. 그 섬진 강은 그 전라남도 동쪽으로 흐르죠. 동쪽으로 흐르다가 이제 마지막에 동쪽에서 남쪽으로 방향을 바꿀 때는 이제 경상남도하고 그 경계를 이루죠. 광양하고. 광양하고 화동이 경계예요. 그런데 섬진강은요, 강을 흘러가는 지역들이 죄다 그 산간 지역들이에요. 뭐 주요 그 흘러가는 지역들이 뭐 곡성, 구례, 하동 뭐 이런 쪽이라서 다이 지리산 산자락 쪽을 끼고 가요. 그래서 사실 진짜 그 강의 물을 이용하는 쪽이 저기 그 남쪽에 그 광양 포스코 쪽에서 이용하는 거 하고요. 공업용수를 이용해요. 포스코는 섬진강물을 공업용수를 이용하고 그 저기 섬진강 상류 쪽에서요. 섬진강도 댐이 있어요. 근데 그쪽 그 호수 쪽에 그 물을요. 그 호남평야 동진강 쪽으로 연결을 시켜놨어요. 섬진강은 그렇게 흘러요. 섬진강은 그렇게 흐르고 그렇게 흘러가고 이제 영산강은 저기 한 전라남도 저기 또 내장산 한 그쯤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그 장성 쪽으로 해가지고 장성 그리고 광주 서쪽 그리고 나주 목포 뭐 나주 영암 목포 뭐 이런 데로 가요. 그러니까 강의 길이는 영산강이 더 짧은데 그쪽은 영산강 쪽은 광주 시민들도 이용하고 생활용수로 그리고 이제 나주평야에서 농업용수를 이용을 하죠. 물론 이제 완전 하구물은 잘못 써요. 그 영산강 하구뚝이 유속이 느려가지고 그렇게 깨끗한 물은 아니에요. 사실 강물이 좀 깨끗하려면 유속이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되거든요. 흐르는 물이 약간 정화 능력이 좋아요. 그런 거고. 한반도에서요. 남한에 있는 강보다 더긴 강은 딱두 개가 있어요. 압록강과 두만강. 둘다한 백두산 근처에서 발원하죠. 그래서 이 4대강은 다 국가 1급 하천이에요. 국가 1급 하천이고 상수원 보호구역이고요. 그래서 한강은 특히 한강이 더 중요한 이유는요. 수도권에서 현재 남한 인구가 저 5천만 명이 조금 안 되죠.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출산율이 좀 떨어져 가지고 한 4,700만, 4,800만, 한 4,900만, 5,000만 근처까지 찍고 쭉 내려가고 있어요. 이제 출산율이 줄어가지고 근데 그 인구 중에요. 현재 이제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었었는데 서울이 1,000만 명 넘었어요. 그 광역 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서울이 1,000만 명 넘었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서울은 이제 1,000만 명에서 내려왔어요. 서울 인구는 조금씩 줄고 있고 그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도를 일컫는데 경기도 인구가 이제 1,000만을 넘어요. 인천 인구가 좀 인천도 좀 요즘 국제도시 뭐 이런 걸 개발하고 나서 인구 좀 많이 늘고 있는데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경기도 인구가 1,000만이 넘어요. 경기도 1,000만 아마 더 넘을 거예요. 지금 제 예상인데. 그래서 무려 거의 대충 반올림 하죠. 반올림해서 한 5,000만 인구 중에서 2,000만 명이 지금 수도권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한 아니 2,000만 명 조금 넘게. 그러니까 한 절반까지는 아닌데 그 한반도에서 그한40 43% 한반도의 사 그러니까 남한의 한 인구 43%가 살고 있는 이 수도권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곳이 한강이거든요. 그래서 한강이 제일 중요해요. 국민들의 절반이 먹고 사는 한강이야. 그래서 그 북한강은 강원도 통천군 금강산 근처에서 발원을 하고 그 남한강은 강원도 태백시 태백산 근처에서 발원을 해요. 길이는 당연히 남한강이 더 길어서 남한강은 한강의 본류로 쳐요. 그래서 네, 김명수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남한강이 한강 본류로 치는 거고, 그래서 발원지 검룡소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그 태백 창죽동에 그 한강의 발원지라고 써놓고 있어요. 뭐 상류 구간 근데 거기를 한강으로 부르진 않아요. 발원지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강 넓이처럼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보통 우리 막 산에 가면 뭐 계곡 있고 그런 물에서 시작해요. 모든 그 강물의 흐름은 그 계곡부터 그 시작하기 때문에 그 거기는 이제 골지천이라고 불려요. 골지천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태백에서 정선으로 넘어오면 거긴 조양강이라고 부르고 그 영월을 통과할 때는 동강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부터 이제 쭉 남한강으로 불러요. 단양부터. 단양부터 남한강으로 부르고 이제 양평군. 양평군에서 이제 그 경안천, 남한강, 북한강 이세 강의 세 흐름이 그쪽차 있어요. 아, 오늘은 교육 방송 하는 요일이라서 교육 방송 하는 거예요. 그렇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 방송이 원래 제 방송이 이거 그좀 방송 종류가 좀 많아요. 뭐 역사 얘기도 하고 뭐 지리 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스포츠 중계도 하고 제가 스포츠 기자로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스포츠 중계도 하고 그리고 예 이제 또 게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송 다 해요. 그래서 그 양평에서부터 이제 한강으로 불러요. 양평부터 한강으로 부르는데 한강이요 지금 서울의 한강이 그렇게 큰 규모를 자랑할 수 있는 거는요 현재 김포하고 일산 사이에 수중보가 있어요. 그 신곡 수중보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육안으로는 잘못볼 수가 있는데 그 김포대교를 그 건설을 하면서 그 김포대교 자리에 수중보를 같이 갈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 보는 거예요. 항상 그 김포대교 위를 고속도로를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잘못 보는 것뿐이고요. 그 수중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수중보 덕분에 그 물이 차 있는 상태의 수위가 일정 수준으로 쭉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1980년대 한강 종합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때부터 하여간 그때 이제 수위가 유지되기 시작했고요. 근데 지금은 그 수위 유지의 역할을요. 거기서도 해요. 그 청라 여러분들 청라의 정사신 가보면 거기 그 아라뱃길 그 거기도 관문이 있거든요. 그 남포의 그 서해 관문처럼 그 거기 이제 관문이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를 연결을 해요. 거기에 연결을 해서 거기서도 수위 조절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물 수위가 이제 뭐 만조 시기가 있잖아요, 서해 바다가. 그 시기에 따라서 조금은 바뀌어요. 그래서 그 만조 시기 있잖아요. 그 만조 시기인데요. 여러분들 한강에서 그 자전거길 보면 원래 그 강남 쪽 한강 그 자전거길은 여의도를 무조건 끼고 갔잖아요. 그 여의상류나들 목하고 여의하류나들 목에서. 근데 그 램프 밑으로 지하도로 뚫어가지고 이제 자전거들은 자전거하고 사람들 글로 걸어갈 수 있어요, 색강으로. 근데 인천 앞바다 그 만조 시기 때는 이제 그 색강 자전거길을 이용할 수 없어요. 수위가 잠겨요. 그 지하도가 잠겨.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고요.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수위를 띄워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한강에 유람선 띄워야 되거든. 그 유람선 띄우려면요, 좀 수위가 유지가 돼야 돼요. 일정 수위가 좀 유지가 돼야 뭐배 띄우고 사람들 한강 구경하고 뭐 그래. 응? 그 관광 수익이라도 좀 나지. 지금 한강은 그 수위 오염 그 수질 문제 때문에 수영을 못 하거든요. 하여간 수영은 못 해요. 그래서 그 아라뱃길이 그 약간 그런 영향이 생겼다는 거. 내 모범생이 와서요. 그렇고 결국은 수중보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유람선 띄우려면 유람선이 배가 크잖아요. 원래 큰 배들은 어느 정도 수심이 있어야지 운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한강 명칭의 유래, 한가람이라고 있어요. 주님께서 지태님과 함께, 또한 지태님의 영과 함께. 약간 그렇고요. 아, 채팅창 다시 띄워야지. 그래서 한강 명칭의 유래, 한강 명칭의 유래는 이제 한가람. 한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 크다는 한자, 크다는 한자어이고, 가람은 그 강이 원래 한자어예요. 강이 한자어고, 가람, 여기서 가람 할 때, 람할때그 아자는 아래 아자를 써요. 그 뭐냐, 요즘 워드 프로그램에서 그 쉬프트 누르고 아 쓰면 그 아래 아쓸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막 잘못 입력하고 하다 보면 그 아래야 써지잖아. 그게 잘못된 그 그렇게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 표준 국어에는 그 아래야자가 이루어진 단어는 사실 찾을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유난히 그 한글 그 없어진 그 문자 중에요 아래야만 있어요. 아, 삼각산 골짜기를 한강. 아, 그 삼각산은 그거예요. 북한산이에요. 그 숙문고등학교 교과 1절에서 삼각산의 한 줄기 힘차게 뻗어라고 나오는데 그 삼각산을 다들 노고산이라고 알거든요. 학교 근처에 노고산 그 노고산동이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 노고산동은 대흥동하고 통합됐어요. 노고산동은 지금 대흥동하고 통합됐고 그 하여간 그래서 그 노고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산 이름이 노고산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노고제라는 고갯길이 있었어요. 노고제라는 고갯길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노고산동이라고 붙은 거지. 그 그런 거고 그 뭐시냐 그 사실 거기는 그 신촌 쪽에 그 하여간 그 고갯길이 있어요. 그 그렇고 모범생 아이님, 별풍선 한개아 고마워요. 네한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백제에서는 웅리하라고 불렀고 고구려에서는 아리수라고 불렀어요. 고구려에선 광개토태왕릉비에 아리수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한강이라는 명칭은 한수라고 불러가지고 백제가 이제 중국하고 교류를 시작하면서 5호 16국 시대에 동진하고 교류를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한수라고 부른 거예요. 한자어로. 그렇고 근데 강폭이 매우 넓어요. 유역은 좁고 화산개수는 높아요. 그래서 홍수 때 근데 그 수위가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현재 올림픽대로 강변북로가 만들어진 그 주변에요. 원래 그 둔치 규모가 컸어요. 그 둔치 규모가 엄청 컸고 그래서 김포에다가 신곡수중보를 만들기 전까지는 압구정에 그러니까 압구정도 밀물썰물이 있었어요. 압구정까지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한강은요 요즘은 약간 좀 기술이 좀그 어느 정도 다리 만드는 기술이 많이 좋아졌지만 그 아치교 형태의 교량이 많이 없어요. 그 트러스 교량들이 있는데 아치교를 쓰더라도 그 모든 구간에 다 만드는 게 아니고 딱그한 가운데에만 있잖아요. 그 다리 그 장식들 있잖아. 그래서 뭐 동작대교, 동호대교, 올림픽대교 이런 다리들이 다리 가운데에만 장식이 있는 거예요. 그 방화대교도 다리 가운데에만 장식이 있고. 그런데 이제 한강대교는 저기 남쪽에만 장식이 있고 그런 식이에요. 한강철교도 조금 남쪽에만 그 다리 그 뭐냐 만든 거예요. 내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사장교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장교는 올림픽대교, 서울올림픽 그 기념해서 만든 다리죠. 그거 정도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요즘은 기술도 좋아지고 그 이제 아라뱃길 만들면서 그 한강 수륙교통을 그 염두에 두면서 요즘 다리는 이제 교량 그 경간이 좀 길어요. 기술이 좋아졌어. 그래서 아치교하고 현수교도 만들어요. 요즘은. 월드컵 대교가 지금 특수 사장교를 만들고 있고 양화대교가 이제 그 선유도하고 그 합정역 그 사이 구간에 아치교 중간에 그 교량 그 간격을 넓혔죠. 그것 때문에 이런 그 해프닝이 생겼죠. 이 사진 있어요. 사진이 바로 요 사진이 있죠. 자료 사진. 아이고, 나 이거 사진 안 바꿨다. 잠깐만요. 이거 꺼내고. 아, 이거 내가 디스크 하나 잘못 썼네요. 꺼내기. 됐다. 내가 메모리 카드를 이거를 껴놨어. 이게 그 동영상 편집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자료 사진 쓰는 걸로 바꿀게요. 이것 때문에 사실 제가 그 SD 카드 그 쓰는 거를요 조금 그 슬롯을 좀더 늘려야 돼요. 제가 이런 게그 필요해가지고 핸드폰에 꽂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마이크로 SD 카드가 바로 이런 해프닝이 있었죠. 양화대교 이 디귿자 다리, 이 디귿자 다리 만드는 해프닝이 있었어요. 이 디귿자 다리가 있어가지고 좀 줄여. 바로 이런 해프닝이 있었어요. 요그 원래 요 사진 아래쪽 보면 여기 이쪽에 사진 아래쪽 보면 그 다리 그 사이 간격이 좀 좁죠. 원래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요 가운데 부분을 요 다리의 그 교각 사이를
쫙그 비운 거예요. 큰배 다니게 하려고. 그래서 만들어진 양화대교는 현재 현재 이래요. 그래서 만들어진 다리 모습이 현재 이 모습이에요. 네, 리주스님 어서 오세요. 자, 아직 안 모바일 우측 상단에 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만들었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아치교 이런 걸 만든 거예요. 양화대교는 이렇게 만들었고. 이제 한강은요, 당연히 대한민국 남한의 인구의 43%가 상수원 그 물을 이용하기 때문에요. 그 북한강하고 남한강 쪽은 개발을 못해요.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 금지가 되어 있고, 이제 그 경기도 대부분 지역이 광역 상수도 설치 지역에 한해가지고 팔당호 취수장 물을 써요. 거기 물을 쓰고요. 그 서울은 하남에 있는 광암 취수장, 그리고 뭐 저기 구리에 있는 뭐 강북 취수장, 그리고 그 강북 취수장은 저쪽 남양주 쪽에 있을 거야. 그리고 암사 취수장, 풍납 취수장 이런 데가 있는데요. 여기 취수장이, 근데 암사하고 그 풍납 취수장은 이제 왕숙천이라고 구리시하고 남양주시에서 구리시 거쳐서 내려오는 그 하천이 있어요. 거기보다 하루에 있다 그래가지고 이거 이전해야 되지 않냐, 그 논의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 수돗물은요, 마셔도 돼요. 서울 수돗물은 아리수라고 불러가지고 대한민국 최초의 식용 수돗물이에요. 서울 수돗물 그냥 마셔도 돼요. 그러니까 약품 처리 과정에서 이제 마셔도 되는 것만 넣은 거야. 그래서 진짜 뭐 냉장고에 정수기, 집에 정수기 없어. 그리고 냉장고에도 뭐 생수병 이런 거 없어요. 그러면요, 그 서울 화장실에서는 그냥 물을 그 깨끗하게 그손 씻으면서 그물 드셔도 돼요, 서울은. 그래서 요즘 그 서울에 서울 막 공원 이런 데 가면요, 막그 마시는 물그 받아 먹을 수 있는데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 서울이 다 그거 덕분이에요. 서울 수돗물은 마셔도 돼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들 이제 뭔가 좀 찝찝하니까 그냥 집에 정수기 갖다 놓고 계속 그걸 뭐냐 삼다수 뭐 이런 거사 먹고 막 그러죠. 그리고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한강 수질은 굉장히 깨끗했어요. 얼마나 깨끗했냐면 바로 여기 바로 이렇게 여기 한강대교가 보이죠? 한강대교하고 한강철교가 보이는데 바로 여기서 이렇게 수영을 해도 될 만큼 굉장히 깨끗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깨끗했는데 이제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물이 점점 더러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피서철에 이제 수영을 못하게 됐죠. 아, 수로가인 녹슬어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 그 판정을 해요. 그 약수터도요, 그 품질 검사하잖아요, 수질 검사. 그래서 적합 부적합 이런 거 판정 내리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공공적인 수돗물들은 그 그런 게그 지속적인 관리가 있고, 그 건물 내에 있는 화장실도 다 수질 검사 거쳐요. 체크리스트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마시라는 거 아니고, 진짜 정 마실 게 없으면, 그리고 요즘은 그 식수용 수도관 있잖아요. 그물 틀면
밑에서 이렇게 슉 솟아서 올라오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 먹는 각도로 그 나오는 거거든요. 오히려 마시기가 편하게 돼 있죠. 그런 거 드셔도 돼요. 그런 거고. 서울이 이제 확장이 되면서 구조가 그 형성이 된 건데, 그뭐 제가 이제 미니메트로 게임 해보면 알겠지만 강이 막 한가운데 있고 막 그러진 않았잖아요. 제가 요즘 그 계속 그 미니메트로 게임하고 그러는데, 근데 서울은요, 현재 그 서울 그 도시 거의 허리띠 같이 거기 한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단일 시계로 그렇게 큰 강이 그 도시를 가로질러 가는 그 도시는 서울밖에 없어요. 그나마 찾자면 뭐 뉴욕, 방콕, 바그다드 뭐 이런 데. 바그다드는 강이 두 개죠. 유프라테스하고 티그리스가 있죠. 부산은요, 낙동강이 도시 서쪽에 하구로 흐르고 있어서 성격이 달라요. 그리고 그나마 또 평양이 조금 서울하고 비슷한 형태로 대동강이 흐르고 있긴 한데, 근데 이제 북한은 사실 그렇게까지 도시가 크진 않잖아요, 평양이. 북한은 인구 조절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거주지를 강제로 이전시키기도 해요. 거주지를 강제로 이전시키기도 하는 등. 그래서 인구 조절을 해요. 서울은 뭐 그렇게 억지로 인구 조절을 안 하는데도 요즘은 그 출산율 줄어들고 그또 이제 사람들이 그 다른 집 찾아서 막 나가고 하니까. 그래서 요즘 서울 예전에 인구가 천만 명이었거든요. 1990년대에 서울 인구가 천만 명을 넘어갔는데 그한 1100만 명까지 찍었어요. 근데 그거 찍고 서울 인구는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아마 지금은 서울 인구 천만 명 깨졌어요. 오히려 이제 경기도 인구가 천만이 넘지 지금. 예, 경기도는 일단은 그 경기도 행정구역 다 합한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인구가 요즘 서울보다 더 많아요. 그쵸? 그러니까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그 인구수가 이제 서로 바뀌었어요. 약간 근데 그 영향도 커요. 이제 서울은요, 서울 안에 새로운 4년제 대학을 추가할 수 없어요. 대학 신설이 서울에선 이제 못해요. 서울에선 대학 신설이 이제 금지됐기 때문에 그 땅이 없어. 그래서 이제 대학들이 다 서울 밖으로 나가잖아요, 캠퍼스들이. 그래서 오히려 경기도 인구가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영향이야, 솔직히. 그놈의 그 맹모삼천지교. 그게 영향이 크고요. 근데 서울도 만약에 그 분단 상황이 아니었으면 그 강북 쪽으로 개발이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경부고속도로가 그 개통되기 전까지만 해도 진짜 강남권 개발이 그렇게 뭐가 없었어요. 경부고속도로 뚫렸으니까 그렇게 된 거야. 저기 그 신사동 압구정동 거기가 경부고속도로 종점이잖아요. 거기부터 그렇게 시작이 된 거고. 뭐시냐? 그리고 구로 영등포 이런 쪽이 개발된 거는요, 거기는 그 경인선 라인이라서 서울의 그 외항 라인이거든. 거기는 그래서 된 거예요. 도시화가 된 거고. 뭐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이제 북한의 군사적 위협 때문에 서울을 북쪽으로 늘릴 수가 없었어요. 사실 의정부도요, 의정부도 맛만 먹었으면 서울 행정구역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서울특별시 뭐 저기 장암동이니까 뭐 장암구 뭐 또 민낙구 뭐 이런 것처럼 노뭐 의정부구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아니면 이제 송추구 뭐 이런 거.
송출구, 일영구 뭐 이런 거다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그 그러니까 평탄한 지역이잖아요. 그 도봉산역에서 그 의정부로 그냥 평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영향이 있는데 이제 의정부는 군사도시예요. 2013년까지는 그 입대생들을 받는 그 입대 장정들을 받는 306 보충대대가 있었고요. 지금은 306 보충대대가 해체가 됐지만 그 미군 사령부도 그 의정부에도 있었지만 지금은 저기 평택으로 갔잖아요. 그 송탄으로 갔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의정부는 군사도시예요. 그 의정부에는 여전히 제2군수지원사령부가 있어요. 제가 나왔던 부대가 그쪽 사령부가 거기라서 그래서 아는 거지. 그 군사도시예요. 의정부는 이군지사 사령부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이제 군사적 그런 군인들에 의한 문화가 좀 많잖아요. 그 삼군 지역에 사는 그 삼군 지역 그 북쪽 지역에 그 복무하는 그 군인들이 그러니까 수도권 동북쪽 그 군인들은요. 휴가나 외박을 나가려면요. 다 의정부를 거쳐야 돼요. 그 저기 송추 이런 데는 상관이 없겠는데 그쪽은 저기 구파발로 해서 서울 가면 되니까. 뭐 송추 일영 이런 데는 서울 갈때 구파발로 들어가지만 그 저기 뭐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 철원 이런 데는요. 다 의정부를 거쳐야 돼요. 그 서울 들어올 때다 의정부 거쳐요. 의정부가 그 관문이에요. 의정부 도봉산역 이런 데가. 저기 서북쪽은 구파발이 그 관문이고. 하여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남쪽으로 도시를 확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한강이 영국 템즈강보다 크잖아. 하여간 그래서 서울은요 어쩔 수 없이 다른 도시는 이러지 않아요. 서울도 다른 도시는 이러지 않는데 그 강북하고 강남을 같은 그 도시 권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기 서쪽 끝에부터 저기 동쪽 끝에까지 다리가 20개가 넘어요. 한강 다리 그 대부분은 저기 수도권에 집중이 돼 있어요. 그 정도예요. 대도시가 이렇게 강의 그 밀도를 다리를 그 고밀도로 건설한 경우도 그 드물어요. 아니 박근혜 씨도 그 삼성동에 몇달 전까지 집이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 내곡동으로 옮겼지만 지금은 이제 내곡동 갔죠. 그리한데 그 아니면 오히려 서쪽으로 확장했을 수도 있어요. 인천이 외항이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그배 서울에서 배 타고 나가려면 인천항 나가야 되고 그 비행기 김포공항이 있긴 하지만 그 국제선 이용하려면 저기 인천공항 가야 되잖아요. 인천공항 2터미널 생겼잖아 이제. 터미널만 두 개야 인천공항. 그래서 고그 이제 역 이름도 바뀌었죠. 옛날에 인천공항역이었던 게 인천공항 1터미널역이 됐고 2터미널역 생겼죠. KTX 거기까지 간대요 이제. 그렇고 왜냐면 아시아나항공이 1터미널에 있고 대한항공이 2터미널에 있어요. 서로 나눴어 그 회사들이. 그렇고 그 어차피 그 사대문도 정북방향은 북한산 때문에 더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서울 강북 지역은 어쩔 수 없이 그 U자 형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더 북쪽까지 가면요, 만약에 그 지금 삼성동 그쪽에 스타필드 있잖아요. 그 저기 고양시 삼성동하고요, 의정부가 부도심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 부도심 사이를 그 교류가 지하철로 한 번도 못 가잖아요. 지금 그 서울 교외선 운행 안 하고 있잖아요. 열차 안 다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지하철로 가려면 종로까지 내려갔다가 가야 돼요. 그만큼 지금 교류가 힘든 와중에. 그런다고 해서 지금 나중에 향후에 저기 그
홍제역 막 이런데 불광역 홍제역 이런 데서 뭐 국이터널 라인 국이터널 북악터널 라인 해가지고 저기 정릉 쪽으로 해가지고 국민대로 해가지고 저기 뭐 미아사거리 뭐 이런 쪽으로 지하철이 뚫릴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면 거기 개발 못해요. 그쪽은 개발 안 돼요.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 배산 임수인 거야. 옛날에 서울은. 하여간 그랬어요. 물론 이제 153번 버스, 172번 버스 뭐 이런 거 타면 되기는 하는데 그 거기 출퇴근 시간에 버스 설 자리가 없어요. 그 자동차로 갈 경우는 이제 그 불광역 쪽에서 그 서울특별시도 25선이 국이터널, 북악터널 그리고 그 저기 동덕여대 이쪽으로 해가지고 저기 그 태릉 쪽으로 가거든요. 그 서울특별시도 25선이 그 태릉 쪽으로 가는 그 길인데 불광 그 은평구청에서 태릉 쪽으로 그렇게 가는 길이에요. 그 그렇고 그 내부순환로가 있죠. 내부순환로는 저기 성산대교 북쪽 북단분기점부터 해가지고 그 이제 저기 기름동 정릉 거기까지는 그거그 월곡 가기 전까지는 그 이제 내부순환로하고 북부간선도로가 같이 가요. 거기까지는 왕복 6차로인데 이제 내부순환로는 저기 마장동으로 내려가고 그 북부간선도로는 거기서 이제 그 월릉교 쪽으로 해가지고 그 구리 남양주를 나가잖아요. 그래서 거기부터는 이제 노선별로 왕복 4차로씩으로 좁아져요. 약간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북악터널이나 내부순환로가 아니면 거기 갈 길이 없어요. 북악 스카이웨이 그 꾸불꾸불한 그길 누가 돌고 싶겠어? 안 돌지. 그렇고 그 아예 서울 외곽으로 국도 39호선 호곡로 그 호곡로 타고 가는지 그 참고로 일반 국도 39호선 종점이 의정부예요. 그 녹양역 앞에. 그리고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 옛날에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라 불렸던 노선인데 지금은 이제 수도권 2순환 고속도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1순환 고속도로로 바꿔 불러요. 지금 그렇게 부르는데 오히려 그 서울 외곽으로 요즘 또 국도 39호선 그 호곡로 그 자동차 전용도로 됐어요. 그 일용 송추 구간은. 그래서 길도 좋아졌고 아니면 그냥 민자고속도로 타든지 통행료 비싸. 거기를 타든지 그게 더 편할 정도예요. 그래서 부산도 금정산이 있어가지고 도시 구조가 남북 그 동서로 길잖아요. 부산도 그게 어쩔 수가 없었던 거야. 금정산 때문에 그 북쪽이 그 노포동에 터미널 있잖아요. 거기 북쪽으로 더 거의 부산권을 못 들어가요. 거기 이제 양산시를 먹을 수가 없었던 거야. 그렇고 그래서 생활권 분자유 효과는 강보다 산이 더 크다는 거. 건축에 있어서도요, 다리 놓는 게 터널 뚫는 것보다는 더 쉬워요. 그래서 뭐냐, 그 영동고속도로 보면요, 그 영동고속도로하고 서울양양고속도로를 비교를 해보시면 알 거예요. 그 강원도에서 그 옛날 영동고속도로 초창기에는 진짜 그냥 산길 꾸불꾸불해 가지고 그 국도 겸용 구간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그 횡성부터 강릉까지가 국도 겸용이었어요. 그 동횡성 그 새말나들목 그 부나들목 이름이 그 동횡성이잖아요. 그 횡성 동쪽부터 그 터널을 그냥 터널도 두 개밖에 안 만들었어요. 그 둔내에서 평창 넘어가는 영동 1터널하고 평창 쪽에 영동 2터널 그두 개밖에 없었는데 나머지 다 꾸불꾸불이었는데 지금은 그래서 그 2000년대 그1990그 횡성대교는 199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다래요. 그래가지고 그 광주대구 고속도로의 그 야로대교처럼 그렇게 그
조각 길이를 엄청나게 길게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산을 조금 끼고 다리를 좀 꾸불꾸불 만들었어요. 그게 횡성대교예요. 그게 횡성대교고, 차라리 거기를 그냥 터널로 뚫었으면 어땠을까? 직선으로 터널로 뚫을 수도 있었는데, 거기를 아직 그때는 그 기술까지는 안 나왔기 때문에 다리 놓는 게 먼저 발달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횡성대교가 약간 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 원래 동서로 가는 노선인데 거기만 남북이야, 횡성대교만. 그 구간에 하나가 있고, 그 대관령 터널도 7개를 뚫었지만 거기도 남북 그 능선 따라서 내려가잖아요. 그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당시 건축 기술은 거기까지가 갔기 때문에. 영동고속도로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서울 양양고속도로 봐봐요. 거기는 그냥 강원도부터 그냥 닥치고 터널이죠. 무슨 인제양양 터널은 그 10km가 넘고, 그 인제양양 터널 통과하고 나서도 그 양양분기점 가는 데까지 터널이 9개가 더 있어요. 그 정도로 터널이 엄청 많아요, 그 노선은. 그 광주대구고속도로도 이번에 새로 확장한 거 보면 터널이 엄청나게 많아. 그 정도야. 그 순천안주고속도로도 다 터널로 뚫었어요. 그러니까 그 노선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 통영대전고속도로 그런 노선들은 다. 근데 통영대전고속도로는 약간 좀 곡선 구간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 노선들은 다 이제 그 우리나라 그 산자락 다 끼고 가는 노선들이라 터널을 뚫을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터널 기술, 그 터널을 많이 뚫어야 되는 노선들이 좀 나중에 생긴 이유가 그거예요. 다리 놓는 게더 빠르거든. 왜냐면 터널은 뚫다가 산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하여간 그렇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그 서울의 그 2호선 있잖아요. 2호선이 유독 그렇게 지상 구간이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그 도림청 구간 지상이죠. 도림청 구간 지상이고, 그리고 서울에서 그 잠실철교에서 저기 그 한양대까지가 지상이죠. 한양대역도 그 한양대 쪽에 그 산이니까 그산 쪽으로 해서 그 왕십리 쪽으로 그 지하로 들어간 거지.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당신은 거기가 그 지반이 좀 약해요. 그 구간을 지하로 뚫을 기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상으로 만들게 된 거예요, 2호선은. 해가 그렇고요. 아이가 그래서 한강 종합 개발 계획이 있어요. 종합 개발 계획이 있는데, 지금의 한강은 그래서 제5공화국이 추진했던 한강 종합 개발 계획에 의한 모습이고, 그래서 그 3.4공화국 박정희 정부 시대 때 너무 그 경제 개발하면서 환경 오염이 심해진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1988년에 서울 올림픽을 유치를 해야 돼. 그래서 만들어진 게 한강 종합 개발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때 도시 인프라가 확충이 되고, 그 한강 준설되고 하수관 정비되고 올림픽대로가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잠실 수중부하고 신곡 수중부도 그때 세워지고, 그 개발 이후 한강은 밀물과 썰물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만들어진 게 한강공원. 그리고 강변북로는요, 강변북로는 예전에는 강변 1, 2, 3, 4, 5로를 각 동네별로 있던 도로들을 어떻게 좀 짝입기 했던 도로들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기 막그 영동대교, 뭐 영동대교라든지 뭐 잠실대교라든지 그 강변대 북로 쪽에 그 다리 구조들이 그좀 약간 왜? 분명 우회전인데 좌회전으로 나가야 되느냐, 약간 그런 그 다리들이 좀 있어요. 그 원인들이 그거예요.
그 원인들이 다들 그 옛날에 그 좁은 도로였기 때문에. 심지어 반포대교에서 그 성수대교까지의 구간은요, 그 경의중앙선보다 더 안쪽에 있었어요. 산그 두무개 다리 그 절벽 있잖아요. 거기에 있었어요. 용비교. 근데 이제 그게 1990년대에 이제 100%다 연결이 됐죠. 그 당인교도 다시 만들었고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지금에 이른 거고, 강변북로는 짝입기 한 거고, 짝입기 한데 이제 일부가 다시 개량을 한 거죠. 그리고 올림픽대로는 아예 그냥 그 처음에 그냥 빡 뚫었던 거고. 근데 올림픽대로도요, 중간에는 좀그 동작대교 분기점, 그 동작대교 분기점부터는 좀 좁았어요. 그 도로가 좀 나뉘었어요. 그래서 저기 구반포, 그 구반포역 쪽에서, 그 구반포역 쪽에서 그 반포대교 쪽으로 그 들어가는 길 하고, 그래서 흑석동으로 나가는 길하고 현충원 나가는 길, 그리고 그 뭐냐 아예 그 노량진은 통과해버리는 노량대교, 그 길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그 노들로가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노들로가 몇년 전까지는 자동차 전용도로였는데 지금은 일반 도로로 바뀌었어요. 노들로도 노들로 지금 자전거 통행할 수 있고요. 그래서 노선 버스들이 통행할 수 있어요. 지금은 예전에 입석 버스가 안 됐는데, 지금은 통행할 수 있어요. 노들로를 지금 통행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노들로하고 연결됐던 다리가 에 도로가 그 공항대로예요. 그 공항대로 일반 국도 6호선이었죠. 그래서 김포공항 그 국내선 입구부터 저기 성산대교 쪽까지 아예 그 길을 따로 팠어요. 여기까지 길을 따로 파고, 그 성산대교부터 그 이제 노들로, 현충로 그 길은 이제 한강 옆으로 바로 끼고 가죠. 그렇게 만들었었어요. 도로를 나눴어. 그러다가 이제 노량대교도 그 다음에 확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노량대교 가보면 그 방향별로 그 다리 가운데 틈새가 있잖아요. 그 다리 가운데 틈새 있는 게그 확장한 거예요. 그 노량대교가 원래는 그 왕복 4차로였다가 왕복으로 확장이 된 거예요. 좀 기본적으로 원래 좀 어느 정도 알고 있던 거에 그 정보를 첨가를 한 거예요. 대본 여기 있어요. 나 지금 모니터 두 개예요. 이쪽 모니터 그 뭐냐 번갈아 가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노량대교는 그 중간에 확장이 된 거예요. 그 어떻게 확장이 됐냐면, 그래서 기존에 있던 다리 옆으로 그냥 한 방향을 더 만들면 될 것을 그 가운데에다가, 그러니까 가운데 중앙 분리대가 있어요, 노량대교가. 거기에다가 그 옆에 그냥 다리를 더 붙여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리에 그 틈새가 있어가지고요, 원래는 그 가운데를 통행을 하면 안 돼요. 위험해. 근데 그래서 지금도 그 여의상류 분기점에서 동작대교 그 이수교차로 쪽으로 그 노량대교 그 올림픽대로는 그두개두개 이제 방향 나눠지잖아요. 두개두개 방향 나눠지고 그 거기 다리 끝날 때까지 합류 못 하잖아요. 근데 김포공항 방향은요, 그 아니 그러니까 행주대교 방향은, 아니 김포 방향으로 할게요. 이제 김포한강로가 있으니까. 그 김포 방향은 그 통행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는 그래, 그럼 가운데 3차로 통행해. 대신 그 3차로는 소형차만 통행하고 차로 변경 금지, 그렇게 시켰어요. 3차로는 소형차만 통행하고 차로 변경하지 말라. 왜냐면 다리 사이에 틈새 있으니까. 그 지금도 가끔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수시로 공사해요. 그렇고, 만약에 그 김포 방향으로 가다가 그 여의상류 나들목을 이용할 사람들은요, 그 노량대교를 무조건 4, 5차로 타셔야 돼요. 피곤해요? 하여간. 근데 문제는 이 수중보가요, 흐름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이제 토사나 모래 퇴적을 막아요. 그리고 수중보, 원래 그 물고기들 있잖아요. 연어같이 원래 계곡에서 태어났다가 그 바다로 나갔 그런 물고기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이제 그런 걸 못하는 거예요. 댐도 그렇죠. 그래서 정상적인 생태계가 안 이루어져요. 우리나라가 사실 그래서 연어가 없어요. 송어는 있어. 연어가 안 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자연적인 문제도 있어요. 송어는 있어. 왜냐면 연어하고 송어의 구분 기준은 그거예요. 송어는 바다에 나갔다 오지 않아요. 그냥 계속 몇 년이고 그알 낳다가 오래오래 살아요. 근데 연어는요, 일생에 한번알 낳아요. 그 바다에 갔다가 돌아와서, 그 고향에 돌아와서 그알 낳고 그때 에너지 다 쓰고 죽어요. 아, 연어가 왔어? 아니 근데 송어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 송어도 그 속살 보면 비슷해요. 하여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 제방의 경우는요, 요즘 그 에서 환경을 복원하자 해가지고 요즘은 다시 거기를 콘크리트를 헐고 흙으로 다시 만들어요. 그래서 습지지대가 됐죠. 한강공원이 요즘 계속 습지지대가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연 그 복원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또 자연적으로 그렇게 복원하더라도요, 한강 하류는요, 한강 하구 북단이 이제 군사지역이어가지고 그 수은 이용이 안 돼요. 그래서 만든 게 아라뱃길이에요. 그래서 4대강 중에서 한강이 오히려 하구가 한강 하구가 오히려 깨끗해요. 사람의 손길이 닿을 수가 없어서. 낙동강, 금강, 영산강 다 하구에 하구둑이 있어요. 섬진강 하구, 포스코에서 공업용수 써요. 그 정도인데. 그래서 비무장지대가요, 현재 한반도에서 제일 깨끗한 곳이 비무장지대예요. 지뢰만 없으면. 지뢰 밟았다가 터질 수 있거든. 대인지뢰 뭐 이런 거. 대전차 지뢰. 막그 거기 야생동물들도요, 가끔 그 지뢰 밟으면 터질 거예요. 그래서 비무장지대를 지금 사람이 못 들어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한국전쟁 때문에 거기 밟았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어요. 아, 네, 안녕.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어. 그 비무장지대가 있는 이유가 사람이 거기 들어갔다가 지뢰 밟고 다리 잃으면 어떻게 돼? 그래가지고 그 비무장지대가 사실 그래서 깨끗한 거예요. 사람의 손길이 군사적인 문제 때문에 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자연은 자연적으로 회복이 돼요. 그래서 한강 하구가 깨끗한 거예요. 민간인들은 갈 수가 없으니까 뭘 개발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 비무장지대 있었어요? GP 지역에? 나는 거기는 난 거기서 복무하진 않았는데. 근데 전망대들은 가봤어요. 오두산 통일전망대 가봤고 고성 통일전망대 가봤고 그리고 그
연천에 28사단 태풍전망대는 가봤어?